마켓 비하인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샌드뱅크의 백훈종 이사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사님을 이렇게 모신 이유 저희가 반감기와 관련된 이 이슈 또 소식을 깊이 다뤄보기 위해서인데요. 일단 주말 사이에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진행이 됐습니다. 아, 그래도 다행히도 좀 가격 반등이 나오면서 6만 3천 달러 선에서 반감기 진행이 됐는데 지금은 6만 4천 달러까지 1천 달러 정도 가격 회복이 나와준 모습인데요. 일단 이 반감기라는 것이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는 어떤 의미로 작용이 되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반감기는 비트코인의 희소성을 두 배 올려주는 아주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일단은 뭐 잘 소개해 주셨듯이 일간 900BTC의 비트코인이 생산되던 게 400, 500BTC로 줄어들었죠. 하루에 채굴할 수 있는 양이 그만큼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가격에는 호재, 그리고 채굴자들에게는 나쁜 이벤트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근데 채굴자들한테도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이벤트인 게 네. 채굴자들이 원래 무어의 법칙이라고 해서 이 반도체가 굉장히 이 가격이 내려가고 연산력이 자동으로 증가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반감기를 4년에 한 번씩 오는 반감기가 중화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굴이라는 게 원래 너무 쉬우면 안 되거든요. 그쵸. 그래야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이 채굴자들이 많이 몰려들어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상승할 수 있고 또 떨어질 때는 네. 어떤 지지선까지만 하락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과 채굴의 어떤 굉장히 안정적인 연결고리를 제공해주는 좋은 역할을 한다. 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예전에는 이 비트코인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채굴자발 매도 물량이 됐었는데 지금 온체인 데이터를 확인을 해보면 실제로 채굴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물량이 연간 최저치까지 내려온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만 지난 금요일 우리가 미국 증시를 확인을 해봤을 때는 일단 채굴주들의 오히려 가격 상승이 나왔던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 있었는데 실제 매도 물량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채굴 주식들과 관련된 주가가 상승하는 거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걸로 저희가 확인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이번 반감기는 지난 세 번의 반감기와는 좀 달랐습니다. 84만 번째 블록에서 반감기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때 비트코인의 이제 보상이죠. 채굴 보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채굴 보상 그리고 트랜잭션 수수료 이 중에 트랜잭션 수수료가 거의 31BTC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게 바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제 비트코인의 새로운 NFT나 아니면은 알트코인과 비슷한 어떤 새로운 종류의 자산을 네. 발행할 수 있는 오디너스라고 하는 게 이제 작년에 굉장히 핫했잖아요. 네. 그거랑 비슷한 룬즈라고 하는 새로운 프로토콜이 이 84만 번째 블록을 기점으로 또 시작이 됐습니다. 이 오디너스를 만든 분이 똑같이 만든 건데요. 쉽게 말하면 비트코인의 어떤 자신만의 독특한 문자를 새길 수 있게 해서 네. 그 희소성을 부여하는 그런 프로토콜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나도 더 먼저 내가 원하는 문자를 새기겠다라고 하면서 비트코인 트랜잭션에 굉장히 많은 이 수요가 몰렸고요. 네. 그래서 이제 트랜잭션 수수료가 31BTC까지 올라가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채굴 기업들의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진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거라는 기대감도 형성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 관련된 여타 주식들은 지금 이제 거래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가격이 빠지는 모습입니다만 채굴 기업들 주가만 오히려 오르는 그런 모습이 보여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의 매도 물량으로 인해서 채굴 주식의 변화가 있기보다는 비트코인의 레이어2로 불리는 오디널스나 룬스와 같은 프로토콜에서 새로운 뭐 인스크립션들이 많이 탄생을 하면서 채굴자들의 수익률을 높여줬기 때문에 채굴자들에게는 오히려 호재로 작용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또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일단은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 가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저와 함께 브리핑 때도 확인해 보셨겠지만 이 업계 인사들도 굉장히 다른 의견들을 주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6만 달러에서 7만 달러 사이의 비트코인 가격이 비트코인 반감기의 기대감을 이미 반영한 가격일지 혹은 아직 반영이 안 된 가격일지 의견들이 굉장히 나뉘고 있습니다.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 의견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반감기 전에 전고점을 뚫은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됐으니까 그쵸. 분명히 ETF가 반감기 호재를 미리 당겨 쓴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만 네. 그렇다고 해서 얼마 전에 터치한 1억이라는 가격이 이번 사이클의 고점이냐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신고점이 이전 사이클보다 더 급격하게 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난 세 번의 반감기를 거치면서 반감기 대비 고점의 가격의 어떤 상승 배수가 100배, 30배, 그다음 7배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 사이클에도 그거보다는 낮은, 7배보다는 낮은 뭐 3배에서 5배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는 게 일반적으로는 맞는데 그게 직전 고점 대비해서 3배에서 5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반감기 가격 대비해서 3배에서 5배 그러니까 반감기 때 가격이 지금 우리가 9천만 원대였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3배에서 5배 보수적으로 보면 3배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네. 근데 ETF라는 어떤 새로운 채널이 있으므로 오히려 지난 세 번의 반감기를 거치며 줄어들어온 그 가격 상승 배수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어떤 신고점을 형성할 가능성도 있다. 저는 이렇게까지 보는 중입니다. 네, 사실 반감기 이후에 나오는 신고가 이 경신 지점이 사실 그때부터 본격적인 이 암호화폐 랠리다라고 시장은 많이 풀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전고점을 먼저 돌파는 했지만 반감기가 진행됐던 가격을 기준으로 3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원화 기준으로 뭐 못해도 3억 원 정도는 우리가 예상을 이번 사이클 때 해봐도 좋지 않을까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비트코인의 가격이 만약 3억에서 뭐 많게는 5억 원 이상까지도 가는 것을 우리가 기대해봐도 괜찮다라고 했을 때 정말 비트코인의 본질, 그 가치에 대한 질문도 함께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뭐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제를 힘들게 했던 게 바로 이스라엘과 이란의 중동 리스크가 될 것 같은데 주말 사이에 먼저 이란이 보복에 나서면서 사실 가장 먼저 매를 맞았던 게 암호화폐 시장이었거든요. 그때 한 차례 가격 하락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이 재보복을 했을 때는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가격 하락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장이 기대했던 거는 이런 전쟁 리스크가 있을 때도 비트코인은 가격 변동성이 나오지 않고 자리를 잘 지켜주는 하나의 해칭 수단으로서의 자산 역할이거든요. 하지만 이번 리스크 때 저희가 그거를 경험을 했다라고 하기에는 살짝 아직까지는 물음표가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본적인 가치만 놓고 평가를 했을 때 현재 글로벌 자산 안에서 비트코인의 가치는 어느 정도 된다고 평가하실까요? 네, 분명히 비트코인은 금과 같은 글로벌 안전자산 또는 리스크 해치 수단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의 모수가 아직은 너무 적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중동 전쟁이 확산되는 국면에서 가격이 뭐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근데 이 떨어지는 정도를 우리가 보는 게 중요한데요. 네. 지난 14년 동안 비트코인이 이제 계속해서 거래가 되어 오면서 이런 리스크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스크 또는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비트코인 가격이 0까지 떨어진 게 아니죠.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오면서 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4년 주기 사이클이라고 불리우는 비트코인의 어떤 가격 상승 사이클 패턴을 우리가 보면 지난 과거에서 보면은 한 번도 지난 사이클의 저점을 이번 사이클의 저점이 뚫고 내려간 적이 없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점에 고점을 거듭하면서 비트코인이 올라오면서 네. 계속해서 이것을 지정학적인 자산 또는 안전자산, 리스크 해치 수단으로 보는 사람들의 모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고요. 그들이 결국 이 지지선이라는 것을 형성하고 강력하게 비트코인 가격을 받쳐주니까 네. 그걸 뚫고 더 이상 내려오지는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문제는 있습니다. 전 세계에 뭐 전쟁이든 불확실성이든 경제적이든 하지만 그럴 때마다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자신의 어떤 위상을 공고히 하는 데는 성공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리스크로 인해서 가격 변동성은 나올 수 있지만 그럼에도 이 신뢰자들로 인한 지지 라인이 계속해서 높여져 가고 있다는 부분 분명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포인트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이 JP모건 CEO죠. 제이미 다이먼 같은 경우는 여전히 비트코인을 폰지 사기에 불과하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요. 물론 이에 반대되는 업계 인사들의 의견도 정말 다양합니다만 좀 극단적인 예를 놓고 저희가 생각을 해봤을 때 비트코인을 아직도 폰지 사기 형태로만 보는 이 전문가들의 의견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세요? 네, 제이미 다이먼의 분산형 폰지 사기라는 말이 저는 굉장히 재밌게 다가왔습니다. 폰지 사기는 원래 사기를 치는 주체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쵸. 분산형이다. 네. 그러니까 폰지를 사기를 치는 주체는 없지만 사람들은 무언가에 속고 당하고 있다라는 얘기겠죠. 이게 이제 제이미 다이먼 같은 일반적인 금융 엘리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시각이긴 합니다. 금융과 뭐 돈 같은 것들은 우리 같은 엘리트들이 다룰 테니 이 대중들은 우리가 하는 대로 잘 따라와 주길 바라는 그런 어떤 엘리트주의적인 좀 사고방식이죠.
근데 비트코인은 어쨌든 이걸 만든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지금 컨트롤하거나 운영하는 주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는데 이것에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투자하는 게 도대체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이런 발언을 하는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런 거는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이 제이미 다이먼 같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금융산업 내에서도 블랙록 CEO인 래리 핑크 같은 사람들이 나오면서 극복이 되고 있어요. 블랙록의 래리 핑크 CEO는 원래 제이미 다이먼과 비슷한 입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비트코인을 굉장히 옹호하는 사람이 됐고 자사인 블랙록이 직접 ETF까지 출시하는 그런 적극성을 보이고 있죠. ETF 명가인 블랙록은요, 인버스 상품도 안 내는 굉장히 보수적인 자산 운용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 ETF를 출시했다는 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는 아니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분명히 뭔가 트렌드를 캐치했다는 것이고, 이 블랙록의 CEO인 래리 핑크 같은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글로벌 금융 산업 내에서 비트코인에 가진 위상도 점점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를 비롯해서 뭐 모든 금융 산업이든 아니면은 정치계, 정계든 아니면 재계든 이런 곳에서 비트코인의 위상이 점점 높아지는 일만 남았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통 금융권 안에서도 전문가들의 입장이 계속해서 바뀌고는 있습니다. 물론 제이미 다이먼과 같이 아직까지도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의 위상이 글로벌 자산 안에서는 올라가고 있는 현상이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비트코인의 반감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만 놓고 보더라도 앞으로 3배에서 5배 이상의 가치는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먼저 해주셨고, 그렇다면 이게 사실 직접적으로 적용되기까지는 일단 시간이 필요한 만큼 앞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적인 면에서의 촉매제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일단 단편적으로 딱 올해만 놓고 봤을 때 지금 시점에서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 모멘텀이 되어줄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중국에서 홍콩에서 얼마 전에 승인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투자를 허용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홍콩 ETF는 ETF 시장 자체가 작기 때문에 그렇게 큰 자금이 당장은 들어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중국 본토에서 직접 투자를 열어주면 이게 이제 얘기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막혀 있는 거죠? 네, 아직은 막혀 있는 거고요. 그런데다가 ETF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들에서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어쨌든 촉매제는 하나 마련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미국에 있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이 이제 영업이익과 그리고 자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사모아서 지금 21만 개까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기업들이 올해에도 계속해서 늘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기업들 중에 이런 기업들이 나오면 아무래도 비트코인 가격이 훨씬 더 큰 가격 상승 촉매제가 될 거겠죠. 게다가 이제 국가 단위의 비트코인 도입도 저는 기대가 됩니다. 지난 사이클에서도 비트코인 가격이 뭐 예상 못하게 엄청나게 오르면서 엘살바도르 같은 나라가 나왔어요. 네. 이제 직접 비트코인을 사서 보유하기도 하고 또 화산 지열을 이용해서 국가 단위에서 채굴을 해서 비트코인을 직접 벌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국가들이 앞으로도 지금 이제 지정학적인 위기 그리고 고립주의가 점점 늘어나는 그런 트렌드로 인해서 점점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 ETF 그리고 국가적인 도입 그리고 기업 단위의 비트코인 도입, 이 올해 연내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예상치 못하게 비트코인 가격이 오히려 뭐 3배, 5배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보다 더 급격하게 한번 오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 가지 부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홍콩 ETF부터 조금 더 여쭤보도록 할 텐데, 사실 미국의 ETF보다 홍콩에서 현물 ETF가 훨씬 더 큰 파급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또 일부 분석을 하기도 했는데, 아직 조건부 승인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큰 반응이 없는 거겠죠, 이사님? 네, 조건부 승인이고 홍콩 ETF 시장은 우리나라보다도 오히려 작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외국에서는 직접 투자를 좋아하지 ETF 같은 간접 투자 수단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기대감이 낮은 것이고요. 네. 중국 본토에서는 어쨌든 비트코인 거래가 금지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콩 ETF를 완전히 열어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것이죠. 불확실성이 결국 큰 겁니다. 네. 근데
중국이 지금 지난 5년 동안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계속해서 하락해 왔어요. 그래서 중산층들의 대체 투자 자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습니다. 금에 대한 수요가 높은 거에 이거를 반영해주고 있죠. 그래서 저는 반드시 중국이 비트코인 네. 현물 ETF를 절대 무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의 열어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우리가 지켜봐야 될 일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되면 중국 본토에 뭐 엄청난 자금이 들어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미국 ETF가 지난 3개월 동안 120억 달러의 자금을 끌어왔지 않습니까? 중국은 그 이상도 충분히 홍콩 ETF로 이 자금을 유입시킬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홍콩 자체보다는 홍콩 뒤에 있는 중국을 기대하면서 기다려보자 말씀해 주셨고요. 그 외에도 기업단 혹은 국가단에서의 비트코인 매입과 보유량이 늘려가고 있는 것, 이 부분이 비트코인에 좋은 가격 촉매제로 작용될 수 있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 우리가 어떤 부분을 주목해야 되는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깊이 다뤄봤습니다. 오늘 샌드뱅크 백훈종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